네, 레몬리서치 김유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오피셜 이슈톡 첫 번째 이슈는 강관주의 재조명이라고 이제 헤드라인 잡았는데요. 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얘기 좀 차근차근 해볼까요? 네, 모든 게 발단은 러시아의 전쟁과 함께 네.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주는 천연가스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획과 함께 추가로 더 가스관을 건설해서 네. 이제 러시아와 함께 여러 가지 천연가스를 충분히 수입해서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다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전력 요금들이 급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홍역을 많이 알았었죠. 예,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도 한때 보통 전력을 민영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좋을까요? 전력 민영화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점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네. 장점은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공사가 떠안다 보니까, 뭐 물론 공사도 다 우리 세금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완충 역할을 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공적인 기관으로 남아 있었을 때는 그나마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영국이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력 요금이 거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확 뛰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력 차단기라고 그러죠. 네. 집에서도 이게 다 있답니다. 네. 네, 그래서 돈 내고 또 하숙집에서는 이런 거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네. 이렇게 어떤 전력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국가가, 이런 천연가스와 관련된 쪽에 난방부터 이를 통해서 나오는 화력발전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것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참 앞으로 유럽에 닥칠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궁금하게 되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 철강 같은 경우도 하나의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번에 대표적으로 또 전쟁이 나다 보니까 또 유럽 쪽에서 최대 생산 시설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아조브스테일 같은 경우도 생산이 안 되죠. 네. 게다가 또 러시아의 최대 어떤 철강사라고 하는 세베르스탈 같은 경우도 부도 위기에 막혀 있죠. 자금 네. 결제가 안 됩니다. 네. 네,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쪽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도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 입장 쪽에서, 지금까지 한40% 살짝 넘게 의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올해 말까지 해서 거의 뭐 3분의 1은 줄이고 한 네. 2030년까지 자립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말은 좋죠. 네. 예, 자립은 뭔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느라고 지금 유럽은 머리가 많이 아픈 이런 그래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네. 편할 때는 좋은지 모르죠. 네, 이제 그렇죠. 위기가 닥쳐봐야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그 선택을 지금 유럽은 미국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슬쩍 나타나서, 그러면 너희 부족한 거를 우리가 좀 채워줄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제관계가 네. 이렇게 딱좀 돈이 되면 움직이게 되는 이런 그렇죠. 현상도 네.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가져오던 천연가스를 이제 어디에서 구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다라고 덕 하고 명함을 내밀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거 자네 우리 것좀 써보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이제 슬쩍 예. 명함을 내밀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진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면 중동 국가, 뭐 카타르나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벌써 아시아 쪽이 거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 쪽에서 더 이상 우리는 공급할 수 없는데 하다 보니까 선택지는 거의 미국밖에 없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유럽으로 어떤 수출할 수 있는 LNG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다 보면,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셰일 가스, 뭐 네. 셰일 오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약간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방치했던 것도 네. 최근에 또 천연가스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를 기회다 생각돼서 천연가스도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추출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자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변화가 그러면 셰일가스 추출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채굴 시설이 필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채굴 시설에서 또 항만까지 네. 그즉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 항만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또 두 번째. 네. 그리고 또 이 항만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필요하겠죠. 네. 이게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조선주가 좀 강하죠. 맞아요. 네, 이런 네.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또 파이프라인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강관 쪽, 또 운반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탱커선 이쪽과 관련된 쪽에 뭐 VLCC급 정도 네, 네. 이렇게 큰 배들도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수주가 많이 나올 거고 강관도 수요가 많을 거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한테 온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특히 조선은 뭐 한국 빼고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죠. 네. 네, 중국 쪽에서도 어떤 LNG선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LNG선 만들어서 한번 시험 삼아서 싸니까 네. 예, 돈 주고 만들어 봤더니 사고가 났었죠. 네. 그 사고도 나고요. 기항지 가서 뚜껑 열었더니 반밖에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날아갔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본행제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파이프라인으로 거기다가 가스를 보낸다. 네. 다 날아갑니다. 네. 이를 또 액화할 수 있는 또 특수한 시설이 있는 강관들이 필요하죠. 이런 네. 쪽은 한국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맥락이 이제 벌써 우리 그 강관 업체들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우리 그 김수 대표님하고는 제가 네.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제 구면이신데 그때 네. 늘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늘 이제 종목 얘기 이런 위주로 했다가 네. 보니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네. 좀 더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깊이 파시죠. 네. 어느 정도인지 네.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지금의 어떻게 이제 각국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네. 거시적인 안목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지만 네. 결국은 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늘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의 손을 잡았지만 네.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종식되는 분위기라든지 그러면 분명 가격적인 면에서 타산도 분명히 러시아에 받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렇죠. 어떤 변화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 전쟁 한 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쟁 이후에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가 그렇죠. 두 번째.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감정의 골이 좀 너무 많이 그래요. 예,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그거 같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네. 또 민간인에 대한 잔인한 여러 가지 보복 행위들이 네네. 나왔던 거를 봤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5차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나왔던 8월부터 석탄에 대해서 전면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도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간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아무리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러시아를 볼 것이냐 아니면 푸틴에 대한 전쟁 범죄를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와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됐었을 때 이런 제재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재는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래요. 예, 그렇게 바라보게 네. 되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단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손잡는 게 네. 단순하게 지금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좀 틀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또 다른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좀 꿈꾸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신냉전 비슷하게 돌아가는 네, 국면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예. 한번 겪었던 건 나 두 번 겪지 싫어.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네. 이번 계기로 에너지 자원 의존도 좀 낮추고 네. 또 뭐 수입국 좀 다변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네. 사실 지금의 어떤 경제 제재 수위에 있어서 네. 사실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제재 수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의 지금 행보가 네. 이후에 과연 그렇게 감정의 골로 움직일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기 때문에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의존했던 변화들도 많고 또 흐름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틀어진 부분들 네. 그것도 지금은 약간 그래서 미국이 자기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유는 이유지만 네. 네, 그래도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을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좀 묶고 거기서 좀 배척하면서 또 다른 세일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라는 네. 쪽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서 또 다른 유럽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할 때는 미국 쪽도 계속 견제가 들어가겠죠. 네. 이럴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면 아마 끈은 미국도 놓지 않으려고 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만만치 않으시네요. 뭐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질문 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 네. 돌아갑니다. 네. 뭐 남의 나라 얘기보다 우리나라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미국 내에 이제 한국산 수입 비중이 또 적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철강 관련해서는 네. 뭐 국내 관광업계 계속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많이 웃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통 얘기하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아마 한 70%? 한때, 그렇죠. 네. 네. 작년 수입량의 70% 정도. 네, 네. 이랬다 보니까 한때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런 무역 장벽을 네. 일본 쪽은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풀게 되면 우리도 좀 같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또 아마 필요하게 되면 풀어주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개연성을 따지게 되면 지금 이제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그래도 미국 쪽의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면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인가요? 네. 또 일본에 방일을 하고 네, 네. 그러면 일본 온 김에 한국까지 추진을 해서 방안까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또 하나 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방안을 해서 우리는 이제 또 미국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 좀 좀 불합리한 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통상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정을 본인 국가에 대한 사정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유가도 셰일 오일도 그렇고 셰일 가스도 그렇고 지금쯤이면 많이 투자해야 될 텐데 네. 이거 그대로 두게 되면 다른 쪽에서 수입했을 때 더 질도 안 좋고 비싼 거 살 텐데 이럴 거면 풀어달라. 그것도 미국의 이득이다. 네.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관광업체들은 훨씬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인데 그분은 뭐 조금 더 제 뇌피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라도 거의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용 관광 쪽은 한국산이 네.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다른 관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품질을 보장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것도 미국의 이득이겠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이게 전통적인 네. 굴뚝산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철강 쪽이 그렇다 보니 사실 탈탄소 기조에 네. 사실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관세 면제해 준 것도 탄소 조정세로 사실 퉁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뭐뭐 네. 뭐 사실 그래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이런 그 전 글로벌 탄소 탈탄소 분위기에서 네. 이런 강관업체도 해당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네. 이 사단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신재생 쪽만 바라보고 거기서 투자를 하고 여전히 화석 원료 쪽은 안 돼. 이쪽은 손대면 안 돼. 네. 탄소 네. 발생하잖아.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기본 수요가 있는데도 전혀 투자를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높은데 투자를 안 하고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 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나 또 사람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신재생 에너지로 또 가는 것도 좋겠는데 네. 우리가 살 지구를 위해서 그것도 맞겠지만 지금 같은 또 적절한 투자가 없이 그쪽 한쪽으로 한번 몰아갔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네. 이런 현상도 나오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가겠지만 이쪽도 놓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뭐 ESG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 솔직히 신재생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다 어떤 전력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네. 이걸 같이 봤을 때 쨍쨍하게 해가 쪄야 되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뭐 화성 날씨인가요?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둘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또 없고 거기다 네. 만약에 좀 영국 날씨 같은 우중충한 날씨가 한번 겹친다. 네. 그러면
태양광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부는 찝찝한 날씨가 됐다. 그 얘기는 우리 네. 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더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제 눈빛이 뭘 말씀드린지 알잖아요. 네, 조금 늦게 했습니다. 네. 하나가 있는데 이걸 네. 좀 짚고 갈게요. 네.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광업체에 지금 관심 가졌을 테니까 네. 투자에 있어서 서울 그 상수도관 그 정비사업 그렇죠. 계획 있잖아요. 네. 겨포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계획 자체가 뭐 3,073km? 네. 뭐 이렇게 상당히 긴 구간이고 그러면 와, 강관 쪽에 큰 상수도관 쪽에서 호재가 되겠구나 싶은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204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나눠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연간 나올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네. 차라리 어떤 땅을, 그러니까 집안 관련된 업체를 또 사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쪽도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네. 또 중소형 업체 쪽으로 많이 또 물량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정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